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주는 특별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사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특별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자료 보실 텐데요. 4월 21일 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보도 자료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먼저 지원 대상입니다.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연령과 거주 여건 그리고 소득, 재산 여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연령과 거주 여건을 보면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건 만 19세에서 만 34세가 되는 해, 그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이 2003년 12월 1일인 청년은 만 19세가 되는 시점은 생일이 지나야 되니까 2022년 올해죠. 12월 1일인데 이 생일이 지나기 전에 만약 올해 8월달이면 만 18세잖아요. 이때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월세 요건도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이 조건도 충족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이 조건도 같이 충족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참고하실 건 만약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그리고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울까봐 밑에 자세하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65만 원인 이러한 주택에 임차해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조건만 따지면 분명 6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지원할 수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자, 이 경우에는 500만 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약 1만 원 꼴이 되나봐요. 이 금액에다가 월세를 합하는 것, 월세가 65만 원이니까 합하면 66만 원이잖아요. 자, 이 금액은 70만 원 이하가 되니까 이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이 환산율 있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2.5%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월세 환산율은 이게 3.5%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렌트홈에 보면 이 환산율에 그러니까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이게 2%고 거기에다가 기준금리 1.5%를 더해서 제가 3.5%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환산율을 2.5%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료에는 2.5%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이 잠깐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좀 키워드리면 7조의 2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1.5%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게 이제 2.0%니까 근데 어쨌든 자료에는 이렇게
2.5%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건 자료 후단에 나와 있지만 한번 모의 계산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보시면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가 되는 거고 세부 기준은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을 보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를 충족해야 되고요. 재산 요건을 보면 재산 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원 가구의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재산 요건은 재산 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건 청년 가구라 함은 청년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청년 가구라 칭하는 거고요. 원 가구는 청년 가구 거기에 일촌 이내의 직계 혈족 보통 이제 부모님이 해당이 되겠죠. 부모님과 자녀 사이는 일촌, 부부끼리는 무촌이고 그렇죠? 형제끼리는 이촌이니까 아마 주로 부모님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산 가액에서 참고하실 건 일반 재산 가액에다가 자동차 가액을 더하는 거고요. 부채는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기준 중위 소득이 또 얼마인지 별도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2년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약 194만 4천 원이고요. 2인 가구는 326만 원, 3인 가구는 419만 원 이렇게 쭉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이 나와 있고요. 이 기준이 100%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60%는 1인 가구일 때는 약 116만 6천 원이고요. 2인 가구는 195만 6천 원 이렇게 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50%는 1인 가구일 때는 약 97만 원 정도, 2인 가구는 약 163만 원, 3인 가구는 약 209만 원 정도로 쭉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죠. 이 표는 제가 별도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제 블로그 찾아오셔서 이 기준 중위소득표 거기에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보도자료도 같이 올려놓을 거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요건들을 갖췄을 때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더 완화된 요건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이겠죠? 다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쉽게 설명드리면 세대분리가 된, 실제로 세대분리가 된 청년이라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혼인을 했거나 아니면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을 인정받는다면 이때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기준이 약 97만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라고 이해하시고 지원 내용을 보시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뭐 방학기간 동안에 잠깐 본가로 거주지를 옮겼다 하더라도
지급기간 내에 해당이 된다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 또는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부모와 합가하거나 아니면 타 주소지로 전출한 다음에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지급은 중지가 됩니다. 이점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중복 제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다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까 무주택인 청년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아니면 지자체에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행복주택에 입주했거나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예요. 자 이럴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부적인 제외 대상 한번 자료 받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과연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 해당이 되는 것인가 이걸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및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죠? 마이홈 포털, 복지로, 그리고 이제 각 시도별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마이홈 포털은 5월 2일부터 가능하고요. 복지로는 5월 11일부터, 시도별 누리집은 5월 2일부터 해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모의 계산해보고 본인이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입니다. 일단 신청하고 싶은 청년은 먼저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과연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해당이 된다면 이제 신청 서류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이런 것들,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8월 하순부터 이건 이제 앞으로 예정입니다. 이게 정확한 시기는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당연히 별도로 공지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복지로나 아니면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이나 재산 등뭐 연령이나 거주 여건 다 따져보겠죠. 이런 것들을 검증을 거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이제 해당이 된다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2년 11월부터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2022년 8월 달에 신청했다면 지금 예시가 나와 있네요. 신청한 달에 월세 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이 말은 올해 8월 달에 신청했다면 2022년 11월 달첫 지급할 때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해가지고 8, 9, 10, 11, 4개월분을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힘들까봐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 있는 예상 Q&A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신청 대상에 있어서 앞서 제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가 대상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선정 이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34세에서 지원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최장 1년 동안 월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만 35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만큼은 계속해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섯 번째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 원 가구의 소득을 참고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만 그리고 소득과 재산만 참고하는지, 그 질문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세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소만 옮기는 것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 주소도 달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따로 살아서 정말 생계를 달리했을 때, 그때에만 원 가구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청년 본인의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놨다,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한다 라고 할 때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따지는 거고, 거기다가 원 가구 부모 세대겠죠, 원 가구 소득과 재산도 같이 참고하겠다 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그 앞서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는 그 조건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앞서 제가 빼먹었는데 깜빡하고, 이 조건은 20대, 그러니까 만 30세 이상이 되지 않은 20대에서 별도로 살고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 분리 요건이거든요. 이때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은 이제 여덟 번째 나와 있는 건데, 아니 이게 사실 청년 월세 지원하는 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데 이걸 올해 11월 달이면 하반기니까 하반기에 주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주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되나 봐요, 이 전산망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정말 빨리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전산 시스템이 뭐 한 6월쯤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좀 안정화 된다면 올해 11월 달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월세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별도로 이제 본가에서 따로 나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이라고 하죠. 독립해서 이렇게 월세 내면서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비를,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이러한 제도는 참 잘 만든 제도인데,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자꾸 나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지금 현재 따로 본가에서 나와서 이렇게 월세 주면서 살고 있는 청년분들, 이 영상 보시고 본인이 그런 매월 20만원씩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마찬가지로 본인의 자녀가 이렇게 별도로 나가서 살고 있다면, 월세 주고 있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라고 자녀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